최근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한국산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레드백인데요. 호주 수주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승리한 뒤 궤도형 장갑차 구매를 검토하던 여러 나라의 눈길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폴란드는 레드백 차체를 기반으로 한 개량형의 구매를 확정했고, 루마니아는 현지에서 테스트 중이며, 인도는 전차 포탑을 올린 경전차 개량형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사실 호주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전부터 이어지던 것인데요. 장갑차도 한국산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다른 한국 무기와 달리 레드백만큼은 수출 사례가 없어 여론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 무기에 이 정도의 호감을 보이는 것은 한국 무기, 그 중에서도 K9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드백에는 파워팩이나 유기압 현수장치 등 K9에 적용된 기술들이 여럿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K9의 출중한 성능을 봐왔던 이들에게는 이것이 곧 성능 보증 수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출 성공 사례가 생기고 명분이 갖춰지자마자 폴란드의 경우 불이 나게 도장까지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폴란드는 수바우키 회랑 인근 벨라루스 국경에서는 위기 상황도 있으니 더더욱 빠른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K9에 대한 신뢰감은 인도 역시 폴란드에 뒤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이미 중국군과의 직접적인 마찰로 수 차례 유혈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그나마 분쟁 지역 내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데 양국이 합의해서 양국군의 소요 사태는 화약 없는 난투전 정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분쟁 지역 밖에서는 고화력 무기들을 집중시켜 놓고 여차하면 쓸 생각입니다. 인도는 이곳에다가 과거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K9을 배치해두고 잘 써먹고 있죠. 앞서 언급한 경전차형 레드백 역시 인도가 이곳에서 중국 경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체도 추가로 도입해서 중국 접경지의 전력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다른 방면인 국경 수비에도 활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는 K9 100문의 추가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이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넌지시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운용 중인 100문에 더해 이번에 100문을 추가 도입했고, 인도 측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훗날 여기서 또 100문을 도입해 총 300문의 K9이 인도 국경 전역을 수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K9의 추가 도입 소식에 대해 인도 언론과 인도 군사 전문가가 각각 분석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제 인도군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실제로 성능을 훌륭하게 입증한 인도제 무기를 추가 주문해서 자체적인 화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도의 가장 새롭고 큰 화기 중 하나가 라다크 동쪽 방면 가장 치열한 분쟁 지역에서 출몰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155mm 궤도 자주포는 그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민간 방산업체 L&T가 구자라트에서 만든 K9 바지라티입니다. 이 자주포는 뜨거운 사막 환경에서부터 라다크 고지의 얼음처럼 차가운 환경까지 모두 적응하는 인상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에 인도군은 추가로 100문을 더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T는 이 괴물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한국 회사인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K9 바지라는 이제 거의 외부의 도움 없이 인도 내부에서 생산하는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구자라트 출신이기도 한 모디 총리는 행사에서 K9 바지라를 직접 타보기도 했는데요. 현지 공장은 100문의 초도 물량을 인도군에 이미 납품했고 생산 라인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추가 주문된 100문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 자주포에 대한 인도 육군의 사용 경험은 단지 라자스탄의 사막부터 라다크의 고지까지 배치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물량은 고지에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데에 더욱 특화시킨 추가적인 방안 대책을 포함할 것입니다. K9는 이미 인도의 가장 적대적인 적국인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고기동성을 살린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인도 현지 생산 장비를 반복적으로 주문하게 된다는 것은 방위 산업이 인도 무기에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환상으로만 치부되던 이상적인 자주 국방에 다가가는 일입니다. 이 뉴스 영상은 인도군이 작년 9월 최초로 K9의 추가 주문을 논의할 당시의 보도입니다. 유력 TV 방송국의 특집 보도였던 만큼 많은 인도 국민들도 이 내용을 눈으로 확인했을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인도는 K9이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보여준 활약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과의 협력으로 방산 분야의 발전도 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방산 협력을 현명하게 받아들여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략은 과거 한국이 걸어온 길을 연상케 하는데요. 즉, 인도가 비단 한국산 무기뿐만이 아니라 한국 방산 자체를 일종의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의 유명 군사 전문 채널 인디언 디펜스 어넬러서스의 K9 추가 도입 관련 분석인데요. 이번엔 올해 6월 실제로 인도가 추가 주문을 넣었을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L&T는 한국의 한화 디펜스와 기술 이전 협약 메이크 인 인디아에 의거해 100대의 K9 바지라를 확보하는 450억 루피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L&T에 따르면 K9 바지라는 80% 이상 국내 조립품으로 인도되며 중요도에 따라 50% 이상의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L&T는 납품 일정보다 빠르게 마지막 100번째 K9 바지라를 성공적으로 납품 완료했습니다. 현재 인도군은 각 20문으로 구성된 5개 연대의 K9 바지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 연대에서 18문은 야전 배치되며 2문은 예비용입니다. 전 포병대장이었던 프라비 샹카르에 따르면 추후 인도가 최소 10개 연대분의 자주포를 더 확보하지 않는다면 국경 전역을 수비하는 데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가 중국, 파키스탄과 국경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도에는 더 많은 화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K9 바지라의 생산 라인은 후속 주문이 없어 몇 달 정도 휴무 상태였습니다. 비록 K9은 사막에서의 운용에 더 맞게끔 설계되었지만 고원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모든 연대가 동부 라다크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인도군은 북부와 서부 그리고 중부 사령부를 위해서도 더 많은 자주포가 필요하죠. 인도군은 결과적으로 총 300문의 K9 바지라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약 960억 루피 규모의 달할 200문짜리 다음 주문은 100문씩 두 번에 걸쳐 조달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에 추가 100문에 대한 제안 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응답이 오면 계약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죠. 제안 요청서 집행위원회 의원은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서 K9 바지라의 추가 주문이 현재 인수 파이프라인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 연도 내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형 K9 바지라는 고원과 추운 사막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개량 및 업그레이드된 엔진을 탑재할 것입니다. 인도 육군은 이러한 시스템이 고산지대인 극한의 날씨 조건에서도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K9 바지라 전용 방한 키트를 이미 조달해뒀습니다. 배터리 용액과 윤활유를 포함한 9가지 품목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상태를 유지해서 영하 20도에서도 얼어선 안 됩니다. 다음에 배치되는 K9 바지라는 새로운 방한 키트가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양측 영상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인도가 중국을 상대하면서 정말로 K9의 성능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을 뿐 중국 견제 안성맞춤인 무기로 생각하고 있죠. 게다가 동부의 중국 접경지뿐만이 아니라 북부와 서부 국경 그리고 중부의 사령부에서도 K9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최대 300대라고 예측하고는 있으나 인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의 면면을 생각해보면 이 수량은 훨씬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진행하는 경전차형 레드백 사업도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죠. 이들이 K9에 이토록 만족하고 있는 만큼 분명 레드백 역시 사서 써보면 대만족할 것입니다. 점차 세계시장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 무기 그 중에서도 K9을 기반으로 한 변형은 만드는 족족 대박을 치고 있는데요. 추후 K9이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가 급기야 극단적인 수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미국 매체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자신들이 감시하던 러시아가 돌발 행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 중이던 일부 단거리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3월에 이미 세운 계획에 따라서 전술 핵무기 일부를 벨라루스에 수출했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빠져나온 바그너 그룹이 주둔한 채 러시아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벨라루스는 유사시 이들을 전면적으로 도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이에 대해 즉시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비난했지만 조사 결과 정작 실제로 러시아의 핵태세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이 소동이 그냥 공갈 협박으로 치부될 쯤 러시아는 뒤늦게나마 이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감지한 폴란드는 이들의 행동이 유럽 지역의 안보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러시아의 관계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되도록 빠르게 러시아를 전쟁에서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F-16이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단단하게 굳혀놓은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엄청난 수량의 기갑 무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러시아가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은 방어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죠. 꾸준한 노력으로 야금야금 방어선을 갉아먹고는 있지만 1년 반을 이어왔던 포격전의 양상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양측 모두 교착화된 방어선 너머로 공격을 가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로 싸우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확실한 제공권을 쥐고 있다면 방어선 너머에서 포탄을 날리는 적 포대를 공대지 정밀 타격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양측 모두에게 없다 보니 포병 부대는 일부 드론 공격 외에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화력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방어선 돌파를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소모전을 계속하면 먼저 지쳐나가 떨어지는 쪽은 거의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무기가 바로 F-16인 것입니다. F-16은 멀티롤 제공기로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지대공 방공망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중 기동 성능도 우수해서 이런 종합적인 성능으로 평가했을 때 비슷한 세대인 미그-29나 수호-27보다도 한 수 위의 역량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야말로 제공권 장악을 위해 태어난 전투기인데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원하는 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출중한 성능이 도리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오래도록 발목 잡기도 했습니다. 너무 강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쥐어주면 러시아를 자극할 수도 있고 전후 우크라이나가 통제 불가 수준으로 강해질 것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결국 F-16을 받아내기는 했습니다. 연말쯤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게 될 F-16은 전황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주변 국가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만큼이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폴란드는 F-16 지원 결정에 만족하며 한숨 돌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흡족했던 부분은 그들이 새로 손에 넣은 한국 전투기에서 그 대단하다는 F-16 이상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큰맘 먹고 계약한 FA-52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를 마침내 확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받게 되는 F-16은 애석하게도 신품은 아닙니다. 과거 F-16을 구매해 수십 년 사용했던 국가들에서 슬슬 퇴역 시기가 가까워지는 물량을 넘겨주기로 했죠. 그 나라들은 바로 네덜란드와 덴마크인데 네덜란드는 1979년부터 덴마크는 1980년부터 각각 사용했던 F-16의 극초기형인 F-16A2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는 순차적으로 19대를, 네덜란드는 최대 42대까지 보내는 것으로 합의됐죠. 미국이 F-16의 지원을 허용한 것은 지난 5월 20일이었지만 정작 얼마 전까지 F-16을 선뜻 내주겠다는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F-16이 등장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개량을 거듭해 지금도 현역으로 충분히 뛸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나라의 주력 공군 전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극초기형인 AB밖에 넘겨줄 수 없었던 것도 개량된 CD형이나 최신형인 EFB는 성능과 가격 양면에서 남한테 주기에는 너무나도 가치가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교적 성능이 떨어지는 F-16AB조차도 우크라이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지원 승인이 떨어진 5월부터 파일럿들을 F-16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유럽 각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이 결정된 8월 21일부터는 정비 인력의 운용 훈련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이 운용 훈련이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F-16을 몰게 되는 셈이죠. 이런 발빠른 움직임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F-16을 못 빠지게 기다려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F-16을 손에 넣은 것만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뒤 방어선 너머의 숨은 러시아 포병 부대 위로 날아가서 정밀 공대지 타격을 먹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원거리 화력 지원이 사라졌으니 남은 일은 서방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양의 기갑 무기를 앞세워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 뿐이죠. 혹시라도 러시아가 공군력을 쥐어짜내서 보낸 전투기가 F-16을 공중에서 상대하려고 해도 어지간한 러시아제 전투기들보다 성능 우위가 있다고 평가받는 만큼 공대공 전투로 맞설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게 한숨 돌린 상황. 이에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지켜보던 주변국들도 각자 반응을 남겼는데요. 특히 폴란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성심성의껏 지원했던 나라가 폴란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의 흐뭇한 미소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의 최근 연설을 통해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FA-50GF 경전투기를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출연시킨 뒤에 하나의 영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퍼레이드 참여 전에 이대의 FA-52 폴란드 땅에 도착해서 재조립을 마치고 첫 시험 비행을 마친 기념으로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장관이 연설을 하는 내용이었죠. 이 영상에서는 FA-52 특이한 도장을 한 모습이 눈에 띄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바로 조종석 반대쪽 밑에 얼핏 보면 조종석처럼 보이게끔 가짜 캐노피를 그려넣은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투기가 기동할 때 적들이 관측하기에 위인지 아래인지 헷갈리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위장 도색인데요. 폴란드가 FA-50의 육안 관측한 거리에서의 공대공 전투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폴란드 공군 파일럿들은 탑승 소감을 전하기도 했으며 부하슈차크 장관은 운용 계획 또한 밝혔는데요. 폴란드 상공 정찰 임무는 물론 폴란드 국경을 넘어 발트 3국과의 연합 정찰 임무에도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트 3국 역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벨라루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향후 FAO-10GF는 직접적으로 벨라루스 및 러시아의 움직임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도 폴란드는 앞서 받은 이대에 이어 이대에 FAO-10GF를 추가로 인도받아 싱글벙글하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죠. 부하 슈차크 장관의 연설에서 화제가 되었던 또 다른 점은 그가 직접적으로 F-16을 언급하면서 FAO-10과 대비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F-16을 원했던 것은 서방의 전투기가 구소련제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덧붙여서 폴란드가 도입한 FAO-10의 조종사는 F-16을 매우 쉽게 몰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도 말했습니다. 보통은 FAO-10을 F-16 조종에 앞서 호환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여기지만 정작 실제로 FAO-10을 도입한 폴란드에서는 두 기종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FAO-10GF가 첫 선을 보였던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도 바로 옆에서 F-16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죠. 객관적인 성능을 비교했을 때에도 FAO-10은 F-16에 비견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초기형 F-16의 입이라면 FAO-10이 성능으로 이긴다고 감히 말할 수 있죠. 폭장량이나 항속거리, 최고속도 등은 아무래도 체급과 엔진의 차이 때문에 F-16이 FAO-10보다 우월하지만 FAO-10은 최신형 항전 장비로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링크-16 데이터링크와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는 F-16의 입이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설 수 없는 성능의 격차를 만들어주죠. 특히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SEAD 작전 능력은 A4 레이더의 유무만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므로 A4 레이더가 없는 AB 사양으론 따라올 도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FAO-10은 운용 비용이 F-16의 절반 수준이라서 같은 비용으로 이대를 날릴 수 있으니 사실상 1대1 비교가 아닌 1대2 비교를 하는 편이 옳죠. 이런 종합적인 성능을 F-16으로 이기려면 CD 사양으로도 비등한 수준이고 EFV 사양쯤은 되어야 확실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부하 슈차크 장관의 흐뭇한 표정의 배경에는 이처럼 출중한 FAO-10의 성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FAO-10의 성능과 빠른 납기, 그리고 그런 FAO-10보다 성능이 낮다고 평가받는 F-16A2B 공여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점, 모두가 폴란드에게는 희소식 그 자체입니다. FAO-10의 구매가 현명한 일이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폴란드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사실들이 한국과의 계약에 확신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한국한테 있어서도 호재입니다. 구매국의 인증이 추후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말하자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무기 시장에서 입소문이 가지는 힘은 엄청나죠. 폴란드의 구매 소감은 여전히 구소련제 전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동유럽 방면 국가들에도 솔깃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유럽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소련 무기의 그림자를 미처 벗지 못하고 있어서 장차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죠. 과연 이번 사건이 훗날 한국 방산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게 될까요? 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방산이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로 올라서며 한국의 혁신적인 신무기를 가장 먼저 손에 넣기 위한 해외 각국 군사 관계자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2023 첨단국 방산업전에서도 한화에서 공개한 각종 신무기들이 이목을 잡아끌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화의 신개념 방어 포탄이 VIP 고객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천무가 도착한 폴란드에서 이것까지 있다면 국경에서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벨라루스 땅이야 코웃음 치며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무기가 폴란드군을 흥분시키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뢰라고 하면 일일이 손으로 지뢰를 설치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는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뢰 설치 방법은 말 그대로 쏴서 뿌리는 것입니다. 일명 지뢰살 포탄이라 불리는 포탄을 폭사포나 다연장 로켓으로 발사하면 공중에서 대인, 대전차 지뢰들을 흩뿌려 순식간에 넓은 지역을 지뢰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적군이 각종 장비를 동원해 지뢰를 제거하며 전진한다 해도 지뢰살 포탄을 발사해 후방을 다시 지뢰지대로 만들어 퇴각로를 차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지뢰지대로 인해 양군의 기갑부대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얼마 전 공개된 우크라이나 교전 영상인데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전차 3대와 장갑차 3대로 이루어진 러시아 기갑부대가 공세를 위해 진격하던 도중 지뢰지대를 맞닥뜨리고 우회하려 했지만 결국 지뢰를 밟아 선두 전차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주춤한 러시아군을 향해 우크라이나의 포격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6대의 기갑 차량은 순식간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지뢰지대를 이용해 피할 구석을 없애고 포격을 가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은 러시아군의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고
하고 있는데요. 회피기동을 하자니 지뢰를 밟고 지뢰를 무서워하며 폭격을 맞게 되니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술을 러시아군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 러시아군이든 우크라이나군이든 전선을 뚫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방어전에 있어 지뢰살 포탄은 공격자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체계인데요. 사실 우리 군에서도 이미 지뢰살 포탄을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로 발사하는 155mm 대전차 지뢰살 포탄 KDOE로인데요. 지뢰살 포탄의 효용성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국군은 미국에서 개발된 155mm 곡사포형 대전차 지뢰탄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었고, 2007년에는 우리 기술로 155mm 대전차 지뢰 포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서 개발한 이 포탄은 단 한 발만으로 총 6발의 대전차 지뢰를 살포해 해당 구역을 전차가 접근 불가능한 지뢰지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요. 살포된 지뢰는 일반적인 대전차 지뢰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입력된 시간 이후에는 스스로 폭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뢰살 포탄도 일종의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기에 아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탑재된 기능이죠. 그러나 전차와 장갑차의 방어력이 높아지며 폭사포탄으로 살포할 수 있는 소형 대전차 지뢰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강력한 대전차 지뢰를 원거리에서 살포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이번에 한화에서 공개한 천무 기동저지탄인데요. 천무의 239mm 로켓으로 대전차 지뢰를 살포하기 위해 개발된 로켓으로 해당 로켓에는 일반적인 지뢰가 아닌 스마트 대전차 지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전차 지뢰는 땅속에 묻혀있다가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해 전차나 장갑차 하부를 공격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뢰에 대응하기 위해 하부 방호력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아예 지뢰에 대한 방호력만 극단적으로 높인 MRAP라는 독특한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에 맞춰 지뢰 역시 진화를 이루어냈으니 바로 하부가 아닌 머리 위에서 공격하는 스마트 대전차 지뢰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화에서 공개한 기동저지탄 역시 일종의 스마트 지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화의 스마트 대전차 지뢰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5개의 진동감지 센서와 3개의 청음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진동감지 센서는 1km 이상 떨어진 차량의 진동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이 100m 이내까지 접근하면 청음 센서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고 목표물 상공을 향해 상부 공격탄을 발사하는데요. 이 상부 공격탄은 3040m까지 솟구친 후 공중에서 4초 정도 회전하면서 적외선 센서로 목표물을 포착하고 탐지된 목표를 향해 EFP탄을 발사합니다. 관통력을 극대화한 이 성형작약탄은 소량의 폭약만으로도 80mm 수준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얇은 전차의 장갑을 뚫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스마트 지뢰가 기존 방식의 지뢰보다 강력해 보이지만 상용화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센서 때문에 지뢰임에도 땅에 매립할 수 없어 적군에게 발견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연장 로켓을 이용해 살포할 수 있다면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어차피 공중에서 흩뿌리는 방식의 지뢰는 땅에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착동할 수 있는 스마트 지뢰가 오히려 발각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 지뢰라는 이름답게 원격에서 조작이 가능하기에 드론을 통해 적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작동시켜 일종의 크레모아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군이 해당 지뢰지대를 돌파해야 할 때는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진정한 차세대 지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 덕분에 이 지뢰살 포탄이 가장 먼저 배치될 곳이 다름 아닌 해병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는 9월부터 천무의 성능 향상을 위한 고성능 다련장 개발 기술 연구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계획서에서 상륙형 다련장 발사대 개발이라는 독특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륙 작전은 적의 방어를 뚫는 작전이기에 화력 지원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에도 다연장 발사대를 장착하고 화력 지원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해병대용 다연장 시스템에서 한화에서 개발한 기동저지탄을 운용하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방어 무기인 기동저지탄이지만 공격에 사용할 경우 적진을 순식간에 지뢰지대로 만들고 아군이 진격할 때는 원격에서 지뢰를 비활성화시켜 전선을 단숨에 밀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돌파력이 필요한 해병대에 적합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화의 기동저지탄은 2021년부터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 선행 개발이 끝나며 2024년부터 본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선을 보인 한국의 신무기에 벌써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흥미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천무를 도입하여 해당 탄을 곧바로 운용 가능한 폴란드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수준으로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있는 폴란드이지만 이빨이 빠졌어도 여전히 호랑이인 러시아의 위협에 아무리 무기를 늘려도 모자라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최근 벨라루스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며 폴란드 국경지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미 국무부는 벨라루스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각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벨라루스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4단계는 심각한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을 금지하는 단계로 어길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도 벨라루스 국경지대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뒀었지만 전 국민의 탈출을 종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벨라루스 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내 러시아군도 증강되고 있어 현지 법의 자의적 집행, 구금 위험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라더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두다 대통령은 지난 22일 러시아가 벨라루스로 전술 핵무기를 이전하고 있다고 고발했는데요.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는 핵무기가 오히려 폴란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어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괴뢰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을 파견해왔으며 전쟁 범죄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끌고 와 친러 마이너스 반미 세뇌 교육을 실시했다는 혐의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을 구호한다는 명분으로 벨라루스로 이송하여 북한이나 다름없는 수준 세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에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틴 대통령을 찬양하게 만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외치게 만든 것인데요. 이 천인공노할 전쟁 범죄 행위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도 분노를 표출하며 국경지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폴란드군은 국경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국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한국 무기에도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계약은 이게 끝인가 하며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만든 추가 계약이 발표되고는 했는데요. 폴란드, 한국과 협력하여 K9 자주포 차체, 새로운 중장갑 IFV 개발. 얼마 전에는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으로 손을 잡고 새로운 중장갑차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단순히 무기를 팔고 사는 관계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더욱 깊은 관계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때문에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와 손을 잡고 천무의 신형 탄약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탄약에 대한 소요가 높아지고 있기에 한국의 힘으로 폴란드를 유럽의 탄약 공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한국 무기에 멈추지 않는 진화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고 나면 사후 서비스는 나몰라라 하고 멋대로 단종시켜버리며 부품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무기를 거듭해서 개량하며 그 발전에 구매국들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명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다고 하는데 한국 무기에 딱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신무기가 등장해 세계를 놀라게 만들 그날을 기대해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